정부랑 의결된 거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시죠?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네, 그분이 뭐 통합진보당 이석기당 해사 심판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국내, 아니,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을 저기 하는 옹호하는 군대에서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헌법 소장을 했다고 나왔습니까? 네? 우리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데 김명수 대통령 후보자 성향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대체공부를 다른 양식적 병역거부, 동성애, 성소유자 인권 중요. 네?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 이런 오만을 하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예? 전혀 그냥. 네. 국회에서 본문을 받으면 뭐 정부가 이렇게 말해요. 인사를 말해요. 정부 부패만큼 말해요. 모델이에 다른 사람들 절대 안 되고요. 예? 이래갖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이 다 됐습니까? 인사해봐요.